그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 PMI가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여름 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택급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경리의 목돈연구소. 휴가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극성수기 7말 8초가 다가오고 있지만 휴가 안 가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합니다. 비싸거든요. 오랜만에 휴가 한번 가보자 했더니 뭐 두 배 세 배 달라는 데는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유명 여행지들 그리고 재미있다 하는 데들은 관광객 사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트렌드를 통해 경제의 이면을 읽어봅니다. 맨손경제 오늘도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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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괴담 후에 헌터부츠는 파산했다. 이게 라임은 딱딱 맞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일단 장마 괴담. 5월에 SNS로 이거 좀 받았죠. 단톡방에서. 네. 맞아요. 그 사진도 저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월간 예보. 일단 월간 예보가 가능한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네. 7월에 사흘 빼고 다 비가 온다. 일단 틀렸지만 이광수 기자님. 네네. 이게 그 지금까지 중부지방 예보대로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장마 괴담이 일단 틀렸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장마 괴담이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달력에 그냥 날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에 그 날씨를 예상을 한 건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7월 7일, 20일, 26일 빼고 다 비가 내리고 우산이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끔찍하지 않냐. 그래서 장마 괴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좀 틀렸죠.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4일과 5일, 6일에는 장마비가 내리긴 했지만 좀 내리다가 다시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내리는 날짜, 강수, 일수 등 모든 예측이 대체로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괴담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비가 오기 위해서는 사실 뭐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의 이동이나 생성 이런 대기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현재 과학 기술로는 2주가 예측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주도 사실 오차 범위가 매우 크다는 거 우리가 다 실생활에 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간으로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달 초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국내에서만 월간 예보 서비스 중지했습니다. 워낙 국내 여론이 좋지 않고 비판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결정이다라고 이제 MS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MS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그때 좀 신기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 사진 돌고 나서 장마가 이 정도로 오면은 이건 뭐 장화 사야지 우산 큰 거 사야지 해서 7월 내내 거의 비 온다는 예보 때문에 장마용품 미리 준비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유통업체에서 검색량도 되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화 같은 게 사실 비 올 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마철에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맞아요.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비와? 그럼 바로 이제 장화 꺼내서 핑계김에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으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11번가의 데이터를 보면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딱 이 짜리 돌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인부츠 카테고리 결제액이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3% 올랐고요. 같은 기간 우비와 제습 건조기도 각각 50%, 410% 늘었습니다. 뭐 제습기 건조기는 당연히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특이한 게 신발 건조기 결제액이 30배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존에 신발 건조기 집에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네. 그 부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 그 부의 상징이라서 없나 보다. 집에서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 아닌가요? 신발은? 네. 그렇군요. 제 괜히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베란다에 말렸는데 저는 이게 뭐 신발 건조기 뭐 삼성에서 나온 그런 비스포크 시리즈도 있고 뭐 샤오미나 아니면 약간 중소기업 제품 기업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저렴한 1, 2만 원대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브 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 워낙 기존에는 잘 안 팔렸던 것들이라 이렇게 30배나 매출이 늘었다라고 적게 된 것 같고 장마 관련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두 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우산 모자 모자인데 우산 약간 붙어있는
예, 전 못 쓸 것 같은데요. 자전거, 유모차용 우산 지지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뭐 홈플러스, G마켓, 옥션 이런 온라인 이런 유통업체들 다 10%에서 20% 정도 관련 용품을 할인하는 기획전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아, 우산 모자는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아, 그 14세 이후는 약간 트라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엄정한 기준이 있네요. 14세. 네. 네, 14세 귀여운 14세까지 네. 간. 아, 16세 가능할까요? 16세. 여러분 보내주세요. 우산 모자 몇 살까지 가능하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귀여운 16세까지 16세. 가능하다. 네. 중3까지 가능하다. 자, 조한송 기자님. 그런데 저희가 장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레인부츠라고들 하면서 요 레인부츠 사야 된다. 장마철 네. 전에. 또 그때만 신는 것도 아니고요. 헌터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들 신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영국의 헌터는 파산했다고요? 이게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팔렸다는 유통업계 자료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색깔별로도 나오고 그 사이즈도 롱부츠부터 숏부츠부터 되게 다양하게 잘 팔렸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 좀 대조되는 현상인데요. 헌터는 1865년에 탄생했거든요. 영국 왕실의 부츠를 납품해온 것으로도 유명하고 또 국내에서도 뭐 10여 곳 이상의 매장에서 뭐 판매 중이고 연예인들이 많이 신어서 유명한데 최근 뭐 서울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것과 헌터의 파산과는 아주 큰 관련은 없지만요. 이 전 세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고온 현상이 작용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 기후변화와 특히 이 팬데믹 기간 이 생산이 둔화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레인부츠가 뭐 필요하지 않게 된 데다가요. 또 뭐 팬데믹 기간 공장 운영이 또 어려워지고 뭐 운송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뭐 보인다는 설명인데 실제 뭐 북미 매출이 뭐 15% 가량 감소하기도 하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그렇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하는데 네. 국내 뭐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요. 또 뭐 헌터가 파산을 하긴 했지만 이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은 뭐 스포츠 용품 회사의 리복을 인수한 미국의 한 회사에 매각이 돼서 헌터의 생산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우산 모자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네요. 70세까지 가능하다. 저 지금 그거 쓰고 자두 수확합니다. 한 분 오셨는데 지금 중학생 싫어할 것 같아요. 서정한님, 저는 초등학생까지 봅니다. 중학생은 거부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박상훈님, 깔끔하게 고3. 그래요. 성인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네, 성인들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헌터 부츠가 원래는 1차 대전 때 200만 개 그 참전하는 그 군인들에게 땅이 질퍽질퍽해서 홍수 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참호에서 싸우는 병사들용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기인데 해외에서는 안 신는데요. 네. 자, 휴포자가 늘어난다. 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이때 학원들이 다 쉬어서 그래서 이때가 급성수기예요. 두 분은 아이가 없어서 아마 네, 모르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때 그냥 강제로 가는 겁니다. 학원들이 쉬는 거니까. 이광수 기자님, 근데 네. 이때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물가가 너무 올라섭니다. 그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PMI가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은 20대에서 76.4%, 30대에서 80%, 40대에서 73%, 50대에서 67%, 60대에서 68%. 그러니까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그 이유는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가 35%였고 비용 부담이 34%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조율도 어렵고 비용도 부담된다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사업상, 생업상의 이유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기타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2%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휴가철 관련 물가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도대체 뭐가 내렸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콘도 이용료가 작년 동월보다 지난달 14.4% 올랐는데 이게 지난달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3월에 6.4, 4월에 6.6, 5월에 10.8. 그러니까 넉 달 연속 상승세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거의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호텔 숙박료도 3월에 13%, 4월에 13%, 5월에 10%, 그리고 지난달에도 1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용과 비교해봐도 올해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계속 오르는 것만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수영장 이용료와 휴양시설도 3.9% 올랐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4.2, 그리고 4월에 3.7 하면서 6월에 2.7까지 이제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운동 경기 관람료 지금 또 작년보다 11% 올랐고요. 놀이 시설도 6.8%, 그리고 공연 예술 관람료도 6.3%니까 이게 사실 해외에 나가도 비싸고 국내에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도 그래도 비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휴가철에 또 옷 패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또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냥 갈 수 없죠. 네. 꽃가운 입고 가야죠. 그렇죠. 집에 있는 그냥 티셔츠 입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티셔츠도 14% 작년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고요. 원피스 13% 올랐고 청바지도 11% 등 올라서 사실 뭐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됩니다. 그럼 뭐 준비물도 비싸고 가야 되는 곳 그 입장료도 비싸고 그래서들 못 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휴가를 안 가는 분들의 대안은 뭐예요? 일단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으면 일단 돈이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뭐 재작년만 해도 호캉스가 많이 유행했다면 올해는 홈캉스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PMI라는 조사 업체에서 이제 만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휴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들 중에 46%가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시청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넷땡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OTT 업계도 OTT. 기대 중인데, 실제로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6월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로 넘어가면서 월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2021년에는 약 54만 4천 명에서 2022년에는 약 94만 5천 명의 월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OTT 업계에서 이제 설명하는 신작들이 7월 말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대작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즐겨라. 시원하게. 네,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뭐 공항이 붐비는 걸 봐서는 해외 가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가격의 오름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수요도 많은 것 같은데 어디로 많이 가십니까? 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엔저 효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현상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물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어딘가 가야 되고, 아이들 학원 방학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또 집에서 OTT 볼 수 없으면 일본이라도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자가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가 일본으로 26.7%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호주,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그 일본은 사실 뭐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한국인이 가장 선호한 여행지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응답률이 더 증가한 겁니다. 역대급 엔저가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워낙 물가가 또 부담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 또 높은 만족도 로 이제 다녀올 수 있는 일본을 선택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행 경비로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있냐라고 보면요, 100만 원 이상을 소비할 계획이라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이내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551명을 대상으로 대한 질문한 결과 100만 원 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응답한 비율이 60%였고요. 그리고 50에서 100만 원이 그 다음 29%로 나타났고, 100에서 200만 원이 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정작 휴가 시즌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이런 곳들도 있다고 해요. 조한송 기자님,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나는데 인기 많은 해외여행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보복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과도하게 많은 관광객을 막기 위해서 이를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는데, 각국은 이 관광객 폭증으로 거주민과 그리고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네, 주민들은 좀 불편할 수
수밖에 없겠죠. 그 프랑스 브르타뉴 브헤아 섬은요. 오늘 14일부터 약 한 달간 1일 방문객 수를 4,7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섬은요. 원래 하루 최대 6,000명 이상이 찼던 곳이라고 하니까요. 그 얼마나 줄였는지 알겠죠. 이 관광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이렇게 1일 방문객 수를 줄이게 됐다고 하고요. 또 한 해에 300만 명이 찾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바위섬에 있는 몽생 미셸이죠. 여기가 지난달 유일한 통행수단인 버스 운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오지 말아라. 네, 했다고 합니다. 아예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 가시면 꼭 가시는 박물관 있죠. 루브르 박물관도 올해 초 하루 방문객 수를 종전 4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베니스가 또 재밌는데 내년부터는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광객이 도시 입장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또 전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입장료는 이 관광객이 많을수록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데 약 최대 1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관광청장은 이 도시를 닫으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뭐 예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베니스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이탈리아 한 해변에서는 셀카 금지 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특정 건물 앞에서 이제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혼잡해지고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래서 이제 막은 건데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 봤더니 최대 27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9만 원 최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캐리어를 이제 끄는 것을 막는 도시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네. 이렇게 도로가 잘 안 돼 있고 울퉁불퉁한 이제 돌길이 많아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셀카 무슨 여기서 딱 찍으면 여기가 굉장히 예쁘다는 그 핫스팟이 있잖아요. 네. 그 인스타 같은데 여기에서 찍으시면 좋아요. 이게 너무 성행을 하다 보면 맞아요. 여기서 통행도 방해를 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벌금까지 낸다. 이건 근데 알아두셔야겠네요. 이쪽 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광수 기자님, 네. 도쿄 디즈니랜드도 입장객들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도 오버투어리즘인데요. 사실 개념은 아까 유럽 사례와 조금은 다릅니다. 이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꾸준히 찾도록 롱런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적인 목적입니다. 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대규모 테마 리조트인데 놀이기구부터 뭐 상업시설, 호텔 이런 거 다 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씨 방문자가 각각 1791만 명, 1465만 명으로 전 세계 테마파크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냥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곳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 둘을 합치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인 미국의 디즈니 월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사람이 그냥 엄청 많이 온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운영사인 오리엔탈 랜드 컴퍼니가 지난해 하반기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 입장객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 계획 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높게. 올해보다 무조건 많잖아요. 예, 네, 그냥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올해보다는 무조건 많게 하는데 2018년에 3,256만 명을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많겠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적은 2,600만 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오세요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테마파크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 고객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도쿄 디즈니랜드가 2015년 이전에는 80점대 중반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됐는데 2017년에 만족도가 77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예, 부모님들이 더 참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린 체력도 없는데 아이들은 체력은 있어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입장객 수를 하루 5천 명 으로 좀 제안을 했더니 고객 만족도가 84점으로 높아진 거예요. 너무 과거보다. 좋지만 안 기다리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객단가를 높이고 입장객을 줄이면서 만족도도 높이고 돈은 그대로 벌자라는 이런 계산이 깔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도쿄 디즈니랜드가 2021년 10월부터 요일에 따라서
원데이 패스. 이거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거긴 한데 7,900에서 9,400엔까지 4단계로 바뀌는 탄력 요금제를 도입을 해서요. 어떤 거는 이제 2,000엔을 내면은 2시간 기다려야 됐던 인기 놀이기구 미녀와 야수를 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좀 이렇게 요금제를 좀 이렇게 차등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가서 2시간 기다리는 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한데. 맞아요. 이게 참 또 가격이 무한정 또 비싸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있고. 그러면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네. 이게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고 또 뭐 인스타 또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스레드까지. 와. 그거 팔로우하는 그 단어는 새로 생겼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거까지 생겨서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알고 싶고 가고 싶은 게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상인 간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해외에서는 이런 관광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촌이나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갈등이 많아서 이런 관광위원회나 이런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결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뭐 지자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집이 북한산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등산로예요. 아 그러면 관광객들이 잘못해서 가끔 오십니까? 그냥 오시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한 대 태우시고 이렇게 여기서 태우시고 올라가시고. 아, 문 두들기고 저 화장실 급한데 잠깐 저 이런 분은 계세요? 아 거기까지는 이제 시민의식이 워낙 이제 선진이어서 거기까지는 없었는데 네. 쓰레기 버리시고 담배 태우시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여기는 죽어지고 뭔가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광 하우스라고 하나 붙이는 네네. 것도. 그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금쪽 같은 내 한 끼는 다음 주에 네.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